관상은 과학이며 통계학이다. 네.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표가 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이죠. 밤이슬을 맡는다든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평소에 관상으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관상에 관심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의 외모만으로 혹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100%. 오. 100%.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며 통계학이다. 네. 처음 딱 만났을 때. 네. 지나치게 눈웃음을 치고, 네. 정장 차림에, 네. 굉장히 진취적인 발걸음과, 네. 깔끔한 이미지, 네. 특히 헤어스타일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불필요한 액세서리가 많은 여성이나 남성분들은, 네. 100% 영업직입니다. 아니, 표 안 나죠. 위사님은 표 안 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도에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거. 네. 그런 거에서는 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케팅, 영업. 네. 이런 쪽 서비스업이 네. 나오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의 모임에서 같이 섞여 있는데 앞전에 얘기했던 사람처럼 모든 부분을 관망하고 예의를 지키고 유독 친절한 사람의 성향이 나오는 반면 네.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예요. 주변 사람을 신경 안 쓴다는 게 뭐 옷을 대충 입는다거나 이런 거. 옷도 네. 들어가죠. 근데 네. 개인적인 취향은 물론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옷에 대한 꾸밈, 네. 차려입음의 종류와 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아. 동창회가 됐던 대학교 모임이 됐던 어떠한 형태의 모임이 돼도 아니면 이웃지간에 어떤 반상회를 하든 뭐를 했을 때 네. 약간 동떨어진 모습이 있는 사람은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프리랜서의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갑과 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이해가죠? 네. 우리 꽃님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독 걸음걸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살랑살랑 걷는다고 해야 되나? 사뿐사뿐. 사뿐사뿐. 네. 마치 홀이듯이. 네. 흘리고 다니듯이. 네. 그렇게 걸음걸이가 특별한 걸음걸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 말을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네. 표가 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이죠. 밤이슬을 맡는다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성형. 네. 과도한 성형. 누가 봐도 저거는 성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 네. 그리고 좀 예쁘게 됐으면 다행인 거고. 네. 결과가 조금 애석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누가 봐도 지나치게 눈, 코, 입에 모든 거에 뭐, 마스트, 웨스트, 힙까지 다 신경을 쓴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예술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서비스업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모델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속되게 얘기하면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템프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성향의 성향을 봤을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나를 자기애를 가지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응원을 하는데 네. 그것이 병적으로 집착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면 유독 악세사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네. 꾸며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별로 못생기고 눈에 안 튀니까 튀려고 이제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성향이 있으니까 꾸민다고 치면 도에 지나치게 외모 지향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내면이 허한 사람이에요. 애정결핍, 관종, 사랑의 갈망, 관심을 받고 싶은, 그리고 타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포장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종류가 두 개가 달라져. 자신감이 있어서 내 업계, 뭐 이제 패션 업계나 이런 셋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걸치는 게 다 명품이고 협찬도 받고 화려하고 내 몸 자체가 상품이니까 연예인들 무대 그런 개념과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대화를 해보다 보면 끝말을 흐리거나 네. 끝말을 올리거나 네. 끝말에 코맹맹이가 들어가거나 그 어투 스피치에서 특유의 끼를 부린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끼를 부리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땡겨야 되는 게 내 직업인 거야. 그러니까 영업 아니면 서비스업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본성에서 내가 끼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딱딱 잘라서 얘기하듯이 누군가에게 지적질을 하듯이 차갑게 얘기하고 말을 할 때는 거기가 교사 선생님, 교수, 강사, 티칭을 하는 게 이제 직업군인 거고 케어 위주의 하는 걸 보면 간호사나 뭐 그게 이제 덴탈이 됐던 뭐 GS가 됐던 S가 됐던 그쪽 계열에 있는 분들은 따뜻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딱 찔러요. 왜? 수많은 환자들의 질문. 수많은 이 퀘스천에 명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건 엑스레이 찍으셔야 됩니다. 타박상제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끝내버려. 그것이 이제 있고 그냥 아줌마 그냥 아줌마인데 좀 고급적 청담동의 사모님처럼 여유는 있지만 직업은 없고 가당주부야. 그런 분들은 대화의 주제가 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커리어 우먼처럼 뭔가 대내외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누구누구의 아내, 네. 누구누구의 엄마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돈은 있고 여유가 있지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열등감이 말 속에서 나오죠. 나 아내의 부족한 10% 20%를 더 채우기 위해서 과장되게 모습을 드러내는 성향은 일반인들 누구나 갖고 있고 두 번째 고독한 사람은 관종의 매력을 맛을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눈에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피곤한 스타일이죠. 근데 어느 정도 내면이 꽉 차 있고 적당한 부를 지니고 네. 집에 큰 우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앉아있는 모습에서 광이 나죠. 이러한 부분이 제3자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을 파악해서 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벌리기 위해서 네. 약간의 배려를 하는데 상대방이 꾸며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챘더라도 네. 절대 그걸 위협하지 마세요. 그걸 위협하는 순간 우리는 극단적인 적이 되는 거야. 네. 알지만 때로는 눈 감아줄 줄 알고 저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아서 더 있는 척을 하면 그냥 그것을 눈 감아줄 줄 아는 믿음. 요 정도는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속으로 평가를 하고 프로파일러처럼 얘는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이미 파악이 됐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위험한 존재인 사람들은 경계를 하게 되고 네. 경계를 해야 맞는 거고 인연의 줄을 끊어야 맞는 거고 근데 볼 수밖에 없고 끊을 수 없는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받는 불이익이나 네. 그 사람으로 인한 제2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래서 관상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인성, 네. 그 사람의 태도, 근태, 네. 인성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하되 위험한 것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과장된 부분은 속으로만 알고 그냥 눈 감고 흘러가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처세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팁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 뭔가 머릿속에 남으신 것도 많을 것 같고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한 특징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 어떤 건지 금방 알 거예요. 네. 자, 참고하셔서 잘 2022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